과테말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굶주림에 몰린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. 학교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종이가 없어 숙제를 해가지 못해 유급하는 아이들. 어려운 사정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신발은 다 떨어지고 아이들의 발은 찢긴 상처로 가득합니다. 비 오는 날에도 정해진 시간에는 거리에 나가 물건을 팔아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. 오늘 이 감사 콘서트는 힐링 과테말라 이누가 선교사님께 베데스다 클리닉 병원 증축을 위한 의료장비 마련 후원을, 다이 공동체 유성재 선교사님께 아이들의 새 신발을 후원합니다. 과테말라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세요. 과테말라의 아이들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